예, 연주 잘 들으셨지요?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미였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일 사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. 찬양대장은 조경수 장로님이시고 또 지휘자로는 우리 임원정 집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.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 오랜 시간 연습하고 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. 이 시간 찬양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높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두 곡을 들으셨고 이제 남은 곡들이 있는데요.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하는 이 곡은 아담스의 거룩한 성이라는 곡입니다. 꿈꿔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곡들의 순서를 보시면 우리 지휘자 임원정 집사님이 그 마치 설교처럼 그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기획해 주셨습니다.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곡이었고요. 그 다음 곡으로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에 14번 저 하늘이 주 영광 나타내고를 찬양할 텐데요. 거기에서는 교회의 건립을 기뻐하면서 새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은 우리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곡이고요. 그리고 또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일생 소원 주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 메이슨의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.